안녕하십니까? 웰컴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사우스포 여러분들께 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. 왼손잡이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가? 제가 사우스포 아닙니까? 제가 사우스포에서 제가 일단 영상이 좀 늦었죠. 제가 빨리빨리 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까먹었는데, 자, 일단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스트레이트를 당연히 잘 맞는 걸 알고 있어요. 엇갈리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, 이 스트레이트는 당연히 잘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의식을 많이 합니다. 나가려고 그러면 피하라고 그러고, 나가려고 그러면 막든지 피하든지 이거 단타로 때리는 경우에,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이걸 훅으로 벌리고 나서 찍는 거예요. 쓱쓱 하다가 훅 스트레이트를 해서 이 라이트 훅을 좀 강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다가 빡 롱도 나오고 빡 벌리고 찍는 거거든요. 벌리고 찍으면 참 빡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. 쓱쓱 하다가 빡 벌리고 찍는 겁니다. 벌리고 찍고 해야 이 레프트 스트레이트에서 얼굴도 그렇고 바디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맞출 수가 있고, 이 라이트들 따라서 연습을 많이 해서 라이트 훅을 체중을 엄청 옮겨가지고 완전히 옮겨서 체중 따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강해지니까, 그 다음에 합체로 빵빵 쓱쓱 하다가 훅 스트레이트 샌드백에다 대고도 마찬가지 쨉쨉 하다가 빵빵 요거 아주 효과적으로 잘 걸리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 되면은 쓱쓱 하다가 빵빵 위빙 갔다가 양 훅까지, 아니면은 쓱쓱 갔다가 훅 스트레이트 위빙 갔다가 반디 주고 양훅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 뭐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는데, 우선 1차적으로 스트레이트가 아주 원초적으로 사우스포가 공격하기에 좋다 그러면은 훅 스트레이트 아주 훨씬 좋게 효과적이다. 빵빵 훅 스트레이트 샌드백에다 대고 연습을 많이 연습해요. 쓱쓱 빵빵 하나하나 더 연습해 보시고 스트레이트도 연습하시고 나중에는 쓱쓱 하다가 빵빵 연습 많이 하셔야 컨비네이션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, 제가 또 업그레이드 된 걸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만들어 가시죠. 감사합니다. 화이팅!